여름이 한 달이나 먼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처럼 정열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자 오늘도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소폭 올랐고 코스닥은 소폭 내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140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현대 기아차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등 오늘도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는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유화학주를 비롯해서 몇몇 업종들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내일 국내 증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하고요. 5월을 대비할 종목으로 내가 가진 종목들은 안전한 것인지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있는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또 010-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현대증권에서는 현대유에 관련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구조적인 이익 증가세가 놀랍다라고 했는데요. 1분기 놀라운 이익률 개선이 서프라이즈급입니다. 자동차 및 기계 부문 양사업부의 이익률 개선으로 1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한 7.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5.8%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123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1000억 원을 훨씬 뛰어 넘었으며 성수기인 지난 4분기 대비로도 28.1%나 증가했습니다. 구조적인 자동차 부품 사업의 질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1분기 외형 성장은 다소 기대 못 미쳤지만 줄곧 5%대 초반을 유지하던 영업이익률은 1분기 7.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사적인 원가 절감 효과와 가동률 상승 그리고 고가의 변속기와 CVJ 판매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익률 상승은 고정비 감소와 그룹 내 역할 확대에 따른 구조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품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이 기계 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줄곧 6%대 초반을 유지하던 기계 부분의 영업이익률도 1분기 7.8%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후 고가의 범용기계 판매 증가세에 기인한 것입니다. 현대위아는 품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고가의 중대형 기계의 수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익 전망치 대폭 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또한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 전망치인 순이익 3천억 원을 훨씬 넘어 2012년 매출액과 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1.4%, 65.9% 증가한 7.1조 원, 3,972억 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PER 또한 10.2배로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 가운데 현재 주가는 오히려 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22만 5천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성장의 제2막이 열린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해외 법인과 상사 부분의 성장성과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해외 법인의 성장은 향후 2, 3년 동사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 UIO가 증감에 따라 안정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면서 성장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상사 부분은 향후 현대차 그룹의 해외 판매망 확충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룹 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믹스 변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눈에 띕니다. 글로비스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CKD 부문은 올해를 기점으로 성장성이 둔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글로비스는 올해부터 현대기아차 완성차 수출의 40%를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완성차 해상 운송 매출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며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재 IFRS 별도 기준으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글로비스의 성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 EPS 성장률은 향후 3년간 23.9%로 별도 기준 EPS 성장률 21.6%에 비교해서 2.2%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2년 연결 기준 EPS는 별도 기준 EPS 대비 23% 높기 때문에 2013년부터 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경우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그것도 목표 주가 29만 원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을 발간한 삼성중공업입니다. 한발 빠른 턴어라운드가 눈에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3조 5,389억 원, 그리고 발표 영업이익 3,369억 원, 당기순이익 2,527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상승 요인은 후판 투입 단가가 하락함에 따른 360억 원 원가 절감, 그리고 일회성 요인은 해양국은 체인지 오더 등 수익이 455억 원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선박 중개 수수료 일시적 감소에 따른 판관비 절감 200억 원, 그리고 일회성 요인 제외 시 OPM 7.7% 수준이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저가수주 선박 매출 인식 비중은 2011년 4분기 52%에서 2012년 1분기 50% 수준입니다. 저가수주 선박 매출 인식 비중은 3분기까지 증가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후판 가격 추가 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은 2분기 이후 7에서 8%대로 안정화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8억 달러 수주를 했었고요. 2012년 수주 목표 125억 달러에 46%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릴십 LNG선 옵션 행사 및 3분기 쇼크만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고 있어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이유로 근거대로 목표 주가 4만 7천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삼성중공업까지 오늘 종목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센 투자 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 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종목 상담 센 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023153-2613번 전화 연결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면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세요? 아, 서울의 강북구 미아동에서 전화하는 건데요. 강북구 미아동 사세요? 저랑 네. 비슷한 동네 사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동네 주민을 만난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봐드릴까요? 네, 제가 한전기술이요. 한전기술을 사셨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주고 계세요? 8만 2천원에 70%요. 8만 6천원에? 6천원에 70% 네. 비중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네. 8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떻게 4월달 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추가 매수해서 지금 단가를 낮춘다고 낮췄는데 주가가 네. 좀 더 빠졌네요. 네. 비중이 빠졌어요. 많아지셨고요. 네. 한전기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그게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요. 예. 그래가지고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조금 요새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예. 저기 모멘텀이 없나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성장성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전 기술의 비중이 70%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종목을 네. 혹시 또 들고 계신가요? 다 마이너스예요.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몇 네. 가지 종목이나 있으세요? 한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가지가 더 있으시고요. 그럼 나머지 세 가지 종목에 30%의 비중이 들어가신 거고요. 예. 예, 다른 종목들은 비중이 많지는 않네요. 예, 조금씩. 예. 그리고 한전기술의 비중이 가장 많아요. 예, 많아서 지금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예. 그래도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가시는 거네요. 네네. 예, 박성일 연구원님께 한전기술 여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요. 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 한전기술을 좀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은 종목입니까?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배당을 한 3% 정도 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뭐 은행금리보다 조금 밑도는 정도의 이익을 계속 향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할 만하고요. 일단 최대 주주가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수요처는 확실하죠. 한국전력이 이제 해외 원자력 건설이나 원자력 설계 그리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5천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나와주고 있죠. PR 12배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없는 편은 아닌데, 대부분이 이제 뉴스나 공시에 따른 원자력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가 넘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한정기술 차트를 쭉 놓고 보시면 추세가 한번 나고요, 추세가 꺾이고요, 추세가 나고요, 추세가 꺾이고요. 신기하죠? 횡보 구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부양 그리고 주가의 하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싸게 사지 않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주가가 85,000원 정도에서 45,000원까지 내려가는 동안 회사의 이익은 계속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분기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실적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안 좋기 때문이겠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은행들 자본 확충을 이유로 해서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에서 수익을 봐야지 신규 종목을 발굴해서 부양하기에는 본인들의 의견 일치가 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성 충분히 있고 실적도 나와지고 있고 강력한 수요철을 바탕으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손절라인을 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6만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68,600원인데요. 6만원 정도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을 한다고 보면 아무래도 급반등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시장 소외된 성격으로 빠지는 것들은 어떤 레포트나 모멘텀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V자 반등이나 원형 바닥형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87,000원이면 싸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전 기술이든 한전이든 PR 10배 정도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가격에서 보면 이제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린 6만원대 밑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좀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87,000원 정도에서 사신다고 해서 이제 10만원 정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내수 그리고 수출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한전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멀티플을 15배, 20배까지 주기에는 분명히 업종에 대한 성장성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87,0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전량 좀 나오셔서 이 종목 갖고 매매를 하실 때는 PR 10배 정도 실적을 보면서 조금 가격대를 싸게 잡는 데 주력하시는 게 매매의 키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한전 기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고요. 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EP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먼저 현대 EP 6,95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여쭤보신 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분께서는 현대 EP를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수가 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거든요. 홍 팀장님 봐주십시오. 네.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급이 안 좋은 종목들이 지금 급락이 나오는데 일단 기업들이 실적이 좋더라도 수급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E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일종이겠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수급 자체가 좀 꼬여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하락의 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산업 자체, 성장성 자체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IT, 기타 뭐 건축 자재 이런 것들이 좀 만드는 뭐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폴리프로필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재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산업이 지금 성장을 좀 보일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좀 지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수급이 꼬인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모두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추가 매수 생각도 있으시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니까 추가적으로 좀 사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국면에서 일단은 조금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은 지금 차트 흐름 보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하락 추세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좀 쌍바닥의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들어가시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많고 매수세가 좀 더 힘이 약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물론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바닥의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보다는요, 일단은 전저점, 그러니까 전저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쌍바닥이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쌍바닥의 흐름이 좀 나와주었을 때 그때 이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시간을 좀 두시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의 흐름이 연출이 됐을 때 그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달이죠. 차트로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면요. 12월달에 1차적인 하락이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보였던 거 확인이 되시죠?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어야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와주었을 경우에만 일단은 매수를 해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맞고요. 일단은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간적인 좀 여유만 있으시면 시간에 좀 더 투자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 주신 분 종목 볼 텐데요. 850 하나님께서 비트 컴퓨터 문의 주셨습니다. 6,340원에 사셨고 비중이 25% 정도 되시는데 단기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봐드리죠. 예. 어제나 오늘 사셨겠죠. 6,340원 정도라고 하시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묶여서 테마가 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박근혜 관련된 테마로 묶여서 오늘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선 후보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문재인 관련주들은 대부분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반사이익을 좀 볼 수 있는 박근혜나 이제 김두관 관련주들은 좀 상한가에 안착을 하거나 상한가 가까운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회사 자체가 참 쉬운 말로 드리면 좀 해먹기 좋은 종목입니다. 테마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적자를 보지 않는 데다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천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외인들 건들지 않을 것 같고 개인들만 붙는다고 보면 투자 심리만 좀 잘 이용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소액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 분석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 상은 지금 PER이 40배가 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테마주는 PER 100배, 200배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테마에 대해서만 집중 하시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엔벨로프 지표를 좀 설정을 해놨는데, 엔벨로프 지표라는 건 20일 이평선에서 20% 정도 상하를 설정을 한 이후에 그 이상 가느냐 못 가느냐 뭐 이 정도를 나타낸 건데, 직전에 했던 것들을 좀 보시면 이게 대형주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소형 테마주에서만 맞는 건데, 중소형 테마주는 이제 기준선,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엔벨로프 상향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나는 구간이 많습니다. 물론 시세가 날라면 거래량이 동반을 해야겠죠.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시세가 나고 거래량이 동반하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내일 손절 라인은 그냥 오늘 종가로 보시면 됩니다. 6,700원 깨지면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700원 위에서 떠서 시작을 하게 분명히 오늘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장 큰 폭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 떠서 시작을 할 텐데, 거래량 잘 보시고 6,700원 지지를 받으면 지속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파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단기적으로 당연히 멀티플을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르니까 목표 주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조건 비싸니까요. 그럼 내가 얼마에 팔아야 될 거냐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급등주들의 대부분 최후는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지는 날의 음봉 정도의 종가에 파시면 됩니다. 설마 여 꼭대기에 팔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한 착각이죠.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음봉이 나는 날 종가 정도로 파신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거래량이 붙었는데 오늘 거래량보다 내일 거래량이 많은데 음봉이다 그러면 그날 종가에 정리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양봉이 나면서 간다 하면 한번 계속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때그때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실적이라는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포트에 한 10% 5% 내외만 가져가면서 한번 10루타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 터지는 음봉대까지 가져가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이요. 예. 예. 매수가와 비중부터 좀 여쭤볼게요. 매수 가격은 85,000원이고요.
예. 비중은 10%인데 예. 앞으로 지금 전망이 좀 좋으면 추가를 또 사고 싶은데 예. 좀 가고요. 8만 5천 원의 비중이 10%신데 전망이 좋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군요. 예예. 예. 예, 8만 1,400원이 오늘 종가였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보다는 조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예,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습니까? 예?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뭐 한 며칠 된 것 같아요. 아, 4월 달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예. 예. 예, LG 이노텍을 사신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내가 이거 먼저번에 좀 사가지고 예. 41만 원에 팔았댔거든요. 예. 수익을 보고 나오신 적이 있으시군요. 예. 예. 그래서 41만 원은 좀 사가지고 들어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저희가 예. 그럼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얼마를 목표가로 잡아보면 되는지 이 점을 풀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낮에 해드렸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같은 종목을 추가 매수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지금 예. 매수 가격이랑 비중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도 상당히 좀 좋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개선되지 못하면 그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크게 지금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LG 전자나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1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주식이 LG 전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게 LG 전자인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리포트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죠. 근데 이제 오히려 기관들이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뉴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해서 그 주식이 반드시 성장성이 높고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이 좋고 거기에 좀 가치, 그러니까 지금 수급도 좋고 미래 가치도 좋은 주식이어야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LG 관련 그룹 주들은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나주고 있죠. 지금 두 번째로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 지금 뭐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 실적은 적자 지속인데 2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할 수 있으면은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 원리겠죠.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개선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전자도 그렇고 수급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는 좀 빠지고 있는데 전망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나왔죠. LG 이노텍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에 대한 뭐 전방 산업, 뭐 핸드폰의 부품에 대한 매출 증가, 뭐 LED 사업부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뉴스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관들 그들이 지금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턴어라운드 됐다는 긍정적인 뉴스 나와 있기는 했지만 지금 오늘 기관들이 7만 3천 주나 던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수급은 상당히 좀 불안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나마 오히려 뭐 지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우려감이 큰 시점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 건 좀 다행이긴 하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추가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이 좀 나오는 걸 좀 기다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21선이겠죠. 87,000원. 87,0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이죠. 77,000원으로 좀 잡으시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매수는 아무래도 좀 작년, 그러니까 작년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가격이 빠지지 않고 거래량의 대폭 좀 감소되는 구간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 올해 초와 작년 12월 때 같은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감소가 되면서 추가적인 매도가 안 나오는 구간, 그 다음에 하반 경직을 좀 보이는 예, 그런 시점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매수는 일단은 조금 더 보류를 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87,000원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신 뒤에 조금 더 추세적으로 좀 모양이 좀 좋아졌을 때 그때 좀 다시 잡아도 충분히 좀 늦지 않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안하셔서 문의를 하셨겠죠. 홍 팀장님께서 오늘 두 번이나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잘 듣고 메모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LG 이노텍 봤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NC 소프트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 텐데요. NC 소프트를 29만 7천 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이 100%시네요. 신작 모멘텀이 유효할지 알고 싶다고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7850님께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가 장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NC 소프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러드앤소울이 좀 잘 돼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현재는 이제 경쟁업체인 블리자드에서 디아블로3를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에 디아블로3 출시가 된 이후에 아무래도 흥행에 대한 성적표를 좀 봐야겠지만 현재 이제 클로즈 베타나 오픈 베타에 대한 평을 좀 보면 기존 2에서 크게 변화된 건 없고 이거 3D적 기능만 좀 추가를 했다라는 좀 악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NC소프트 충분히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길도어나 블러드앤소울을 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PR이 50배가 조금 넘습니다. 멀티플 한 30배 정도 주면 딱 좋은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게임 인터넷 주는 멀티플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약간 고평가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실적은 제가 보기 쉽게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주가는 어닝하고 따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어닝하고 따라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주식을 할 수가 없죠.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못 가는 종목을 사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어닝이 한번 크게 올랐고 주가가 따라간 이후에 어닝이 지금 횡보를 하니까 주가는 좀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닝이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러드앤소울은 3차 클로즈 베타를 좀 하고 있는데 오픈 베타까지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죠. 최근에 이제 개봉을 한 테라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NC소프트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NC소프트가 많이 상승할 때를 보면 아주 급등과 급락을 많이 반복하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진정이 되고 횡보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됐기 때문에 길드워나 블러드앤소울에 대한 모멘텀이 NC소프트에서 부각이 된 다고 하면 중기적으로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40만원대 위에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40만원대 위에 잘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30만원을 사서 한 33만원, 5만원 정도 10%, 15%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 경기가 안 좋거나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 이제 부각이 되는 게 게임이나 엔터주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방어적 성격으로 포트에 한 30% 정도 가져계시면 상당히 괜찮은데 포트에 100%라고 하시니까 좀 매매 비중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30만원대 이상에서는 조금씩 털고 가시면서 비중은 3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쌍바닥을 한번 찍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쌍바닥이 나와 있는 27만원, 25만원 요 구간 사이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DK락입니다. DK락은 1700원에 60%를 사셨고요. 향후의 전망과 매도가 알고 싶으시다고 수원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홍팀장님. 네.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DK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주식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일단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광을 제가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태광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은 작년 그러니까 10월 달에 12,000원 했던 주가가 지금 32,000원까지 3배 가까운 주가 급등이 나왔죠.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지금 조선이라든지 발전,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밸브나 배관, 그러니까 피팅 업체들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가가 좀 급등 양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8% 이상의 좀 급등이 좀 나와주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DK랑 역시 흐름을 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DK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되 상승 모멘텀이 지금 추가적으로 좀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800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좀 좋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14,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하시고 기간 자체는 너무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 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선이죠. 21선이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전량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뭐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여유 있게 좀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다.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14,000원까지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다고 해서 14,000원에 딱 파실 생각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뭐 13,000원에 일단 1차적인 매도, 그 다음에 14,000원의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기요, SK.
예, SK요. 예. 어우, 굉장히 힘드신가 봐요.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 얼마에 매수를 하셨습니까? 저기 16만 4천 원에 샀는데. 예. 갑자기 막 빠져서 이제 또 걱정돼 가지고. 예. 또 이제 물타기를 또 조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 단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게 매수 단가는 이제 내가 지금 토탈 내보지도 않고. 예. 지금 뭐 13만 7, 6천원짜리 또 몇 종목 있고, 13만 8천원짜리 또 14만원 볼만하게 있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비중은 얼마나 있으세요? 지금 이거 15%예요. 어, 추가 매수를 다 했는데도 비중은 15% 정도시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예. 예, 그나마 다행이 되시는데. 예, 16만 4천 원부터 계속해서 사고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시라고. 네,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예,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뭐... 편이신가요? 예? 투자는 좀 길게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여유도 없고. 예. SK가 옛날에 17만 원마에서 빠지길래 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아, 예. 뭐, 근데 언제쯤이나 올라올 건가? 이거 뭐 올라올 수가 있는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시겠어요? 근데 손절은 못 하겠어. 예, 도저히 팔지는 못하겠고. 예. 예, 올라갈 시점이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예.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세요? 여기요, 장희동이에요. 서울. 서울이세요? 예. 아, 예. 사투리가 조금 있으셔서 저는 지방에서 전화를 주셨는지 알았어요. 원래 지방 사람이 서울에 와서 살죠. 서울에 어떻게 살기 좀 좋으신가요? 서울에 와서 살기가 좋은가 어쩐가 그거는 모르겠고요. 주식이 올라가야 살기가 좋은데. 예, 돈을 좀 벌어야 살기가 좋죠.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님 고민 저희가 빨리 말끔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박상은 연구원님 SK 봐드립니다. 잘 들으시고요. 네. 예, 또 추가적인 궁금증들 언제라도 전화 주십시오. 목소리가 네, 좀 작아지셨어요. 기운 내시고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법 이익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나 SK 네트워크, SK 텔레콤 측에서 돈을 좀 벌어줘야 아무래도 SK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관심을 가져서 주가를 좀 올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어닝이 좋지가 않죠. 그냥 어닝만 보더라도 어닝이 쭉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기서 분명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빠지고 있죠.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노베이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SK 이노베이션이 매출액 자체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를 너무 싸게만 가져가지 않으면 분명히 영업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SK도 상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중국 쪽 수요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석유, 화학, 정유 모두 나쁜 상황인데 중국 쪽 경기가 올해 말 정도부터 회복이 된다는 예상 전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SK를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물타기를 하셨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매매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추세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세가 나지 않으니까 비추세 매매, 박스권을 따라다니는 건데 지금 보시면 비추세 매매를 하러 들어오신 것 같은데 비추세 매매 꼭대기에 사서 비추세 매매에서 조금씩 빠진다고 계속 물타기를 하면 물타기가 아니죠. 물타기를 할 거면 비추세 매매 가장 하단 부분에서 비추세 매매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여기서 물타기를 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전부 손절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이었던 11만 2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고점 라인은 16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16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익을 내려고 하면 종목을 한두 개 찍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펀드 수탁 잔고가 지금 100조가 안 되죠. 기관이 그렇게 매수 여력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 한 20% 잡아주면 20조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현대자동차 한 10조 잡아주면 그것도 안 움직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움직일 돈은 없는데 수익을 놔야 되니까 새로운 종목에 가기보다는 들어온 돈 전부 다 가고 있는 데다 때려 넣어서 그냥 더 올리고 말겠다는 전략을
지금 많이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반등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16만원, 그것도 개인적으로 좀 높게 보고 있는 건데 16만원 정도까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7월달 정도가 돼야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시세가 한번 난다고 보면 15만원 선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PER이 10배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죠. 보통 11배에서 10배 사이라고 하면 단기 매매를 해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11배 넘어가지 않는 구간에서는 한번 저평가 종목들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라인 11만 2천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건설이나 화학, 정유를 좀 보시면 이제 비추세 매매를 하는데 비추세 매매 박스권 하단 부분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오늘 금호석유 같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비추세 매매 구간이 여기죠. 분명히 이게 박스권입니다. 여기가 깨지니까 이제 끝도 없이 빠지는 거죠. 기관도 외국인도 관심이 없고 대체 언제 올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꼭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11만 2천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S&T 모터스 봐드릴게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던데요. 770원에 20% 가지고 계신 분 7839님이십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유 없이 상한가에 안착이 됐죠. 그동안에 좀 워낙 좀 많이 빠졌다는 게 이유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륜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륜차라고 하면 이제 오토바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수출 물량이 좀 대부분의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수출 자체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실적 때문에 주가 자체가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출 자체가 굉장히 좀 탄탄하죠. 지금 보시면은 마진율은 좋은 기업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1000억에서 1500억 사이에 매출이 2009년부터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좋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이 좀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너무 좀 포기하기는 이른 그런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자체, S&T 기업 자체도 상당히 좀 우량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 종목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770원이신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저항대,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지지선이었던 구간이 이번에는 저항대 역할을 하겠죠. 이게 그런 만큼 현재로서는 1차적인 목표가는 750원에서 매수하신 가격까지 일단은 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실 가격 근처, 그러니까 750원에서 770원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 전략을 하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내일 주가가 만약 물린다면은 690원이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좀 확신이 없으시고 빨리 좀 털어버리고 싶은 그런 전략이 혹시라도 좀 있으시다면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내일 좀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면은 740원 구간에서 그냥 시초가에 매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는 관점 한번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8597님께서 문의하신 종목을 볼 텐데요. 이분께서는 지금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을 모두 다 써주셨고 그 중에서도 다음이 가장 문제니까 이거 좀 봐달라고 하십니다. 갖고 있는 종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호남석 기아차, 삼성전기, 팬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다섯 종목이 있으신데요. 뭐 기아차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수익을 보고 계시고요. 다음이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다음 종목을 매수하신 가격대는 13만 원이시고 한 20% 있으신데요.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셨습니다. 박승현 의원님. 예.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NHN에 비해서는 상당히 억울한 종목이죠. NHN은 멀티플을 26배 주는데 다음은 14배, 13배, 절반밖에 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종목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랑 LG전자, IT가 다 잘 된다고 보면 멀티플을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죠. LG전자에 비해서. 이유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1등주 프리미엄이 조금 붙고 기관이 선호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NHN은 거의 빠진 게 없죠. 추세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약간 NHN도 애매하게 하지만 다음처럼 지금 비추세 구간에서 하향 박스권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다음은 실제로 이탈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워낙 내수 시장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6천 원이면 10만 원, 9만 5천 원 언제든지 반등할 만한 구간인데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트를 구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기아차나 삼성전기가 있다고 하시면 수익을 보는 금액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의 종목의 특성을 조금 잘 따라가 봤을 때는 다음이 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다음 같은 종목들이 되려면 아무래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고 갈 자금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1등주가 아닌 2등주 쪽으로 많이 자금이 몰려야 되는데 전자는 되는데 삼성전자는 되는데 LG전자는 안 되죠. NHN은 되는데 다음은 안 됩니다. 이런 시장을 양극화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 이어질 만한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일단은 자금이 없고 수익을 내야 되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의 동향을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비추세 구간을 이탈한다고 하면 여기서 빨리 털고 나오셔서 기존에 수익을 나고 있는 차라리 오늘 박스권을 뚫어버린 기아차를 더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전자가 140만원 됐으니까 예전에 70만원이어서 나는 못 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EPS가 가면 주가는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다음은 EPS가 꺾였죠. 이게 지금 다음에 EPS 수익률 곡선인데 주가가 꺾이는 게 EPS보다 약간 천천히 꺾이긴 했지만 EPS가 꺾인 만큼 다음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PS라는 게 그렇게 빨리 올라와 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는 종목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수익 나신 금액이 많다고 하면 큰 무리가 안 되면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손해는 분명히 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이제 이익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지 저평가다 고평가다 논란은 그 다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맞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광명전기 봐드리겠습니다. 8,600번 쓰시는 분께서 보내셨고요. 3,9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주가가 자꾸 빠진다고 앞으로의 전망해달라고 하시네요. 홍팀장님. 네. 예. 자, 일단 광명전기, 뭐 이화전기, 남북경제협력주. 그러니까 지금 남한과,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좋을 때는 주가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죠. 아무래도 경제협력이 잘 이루어질 때는 주가가 급등하는 반면에 최근과 같이 상당히 냉각기에는 일단은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좀 말씀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향을 좀 잘 이해하셔서 좀 대응하는 게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배전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초고압의 전력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제 각 가정으로 분산시키는 지금 장비를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매출이나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한 580억에 영업이익 15억.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은 적자 1억 정도 좀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실적을 보고 매매할 만한 예, 그런 주식은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북한과의 사이가 조금 더 개선이 돼야만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금 W차 패턴이 완성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문제 자체는 뭐냐면은 3차 핵실험이 조금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뉴스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사실대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한 차례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안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것들이 흐름이 좀 연출이 된다면 2,500원도 충분히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악재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현재로서는 좀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단기적인 고점 라인이겠죠. 3,1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3,100원에서 3,300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아무래도 3차 핵실험 이후에 악재,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은 뭐 해소를 좀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악재로 받아들일지 좀 그게 상당히 좀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2,450원이죠. 2,450원이 완벽하게 이탈이 되면 일단은 그때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매수하신 가격 근처 3,150원에서 3,300원까지의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이 뉴팜 볼 텐데요. 스카이 뉴팜을 1,0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드신다고 합니다. 손절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는데요. 박승용권님. 예, 스카이 뉴팜 같은 경우에는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 측면에서만 봐야겠죠.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회사인 제약이나 바이오 쪽을 하고 있는 회사 매각을 하겠다. 이거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하겠다 이건데 자본 잠식이 일단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나 뭐 영업이익률 모두가 좋지가 않고 유보율도 마이너스죠. 돈이 거의 없습니다. 유상증
상징자도 했을 것처럼 이제 자본금도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지금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한가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하한가 한번 더 들어가면 그냥 그날 파시는 게 좋습니다. 중기적으로 들어갔을 때 포트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절을 좀 권해드리는데 일단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더라도 추세는 한번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비중의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봉이나 월봉을 봤을 때 전혀 매매할 만한 메리트가 없죠.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나는 단기적으로 얘가 반등하는 구간을 맞출 수 있어. 확률상 별로 높지가 않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조정받을 때 들어가서 다시 상승하는 건 어느 정도 주가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렇게 주구장창 빠지는 종목 갖고 매매하시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하시면 비추세 매매해야 되니까 이제 550원, 600원 정도까지 큰 박스권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1000원에 산 종목이 500원이 됐는데 거기서 물타기를 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본인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손실 아니시고 큰 비중 아니시라고 하시면 빨리 빠져나오셔서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작은 종목 하실 거면 개인적으로는 테마주에 붙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대형주로 수익 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급등하거나 저가주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천안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링네트를 시가에 내일 모레 시가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꼭 좀 봐주십시오 하시면서 852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자, 이 종목 왜 사시려고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가라는 것은 뭐 상한가, 좀 상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하한가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뭐 시가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매수 이유가 왜 이거 사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좀 궁금하다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에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상한가 지금 세 방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 세 방에 나왔던 종목을 중간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급등주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급락이 한번 나와준다면 그때 접근하시는 거 말고는 시초가 만약에 플러스로 엄청나게 좀 오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좀 접근 자체를 좀 지금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800원 구간, 2,800원 이하권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은 그 이상권에서는 손을 안 대시는 게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초가 대비 더 오르고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칙상 2,800원 이하권에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량주도 굉장히 좀 낙폭이 과도하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가총액이 몇십조가 지금 날아간 상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조금 더 화학주에 대한 뭐 다른 업종,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이나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이 있다면 그쪽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바람직한 투자가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종목 좀 간략히 보겠습니다. 태용인데요. 저번 주쯤에 진단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손절을 못했다고 하시네요. 31,650원에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악재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박성 연구원님. 태용의 악재라고 한다면 업황이 악재죠. 태용이 네. 하고 있는 건 조선 기자재 그리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나 단조 업체들은 대부분 다 풍력 사업을 같이 해죠. 10만 원에서 상장했던 이제 태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반등을 못 하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는 태용의 차트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올려붙이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좀 사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일단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전부 관심이 없죠. 그리고 현재 태용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풍력 설비 안 되죠. 산업 플랜트, 삼성 엔진들이 꺾인 거 보면 안 됩니다. 조선 선박 에너지 엔진, 어쨌든 조선 기자재인데 지금 안 되죠. 현대중공업 오늘도 주가가 빠지면서 대장주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플랜트라는 신성장 동력을 좀 장착을 하면서 살 길을 좀 모색하고 있지만 태용은 아직 그렇게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탑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총 4천억에 영업이익 200억 정도 나오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소외를 계속 받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다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손절을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오늘 어제였는데 어제 오늘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빠져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박성일 연구원님 함께 하셨고요. 동부증권이셨고, 홍희진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센 투자 플러스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하고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